저는 전래동화라는 구연동화라는 책이에요. 그 선조들의 지혜라든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. 청개구리니까 보통 그 전래동화는 아이들이 커서 전래동화를 많이 읽은 아이는 범죄를 안 저지른다고 해요. 왜냐하면 이 내용이 뭐 잘 살았거나 복을 받았거나 행복했거나 동물들과 친해졌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저기 전래동화를 보게 되는 거고, 그리고 유치원에 가서도 구연동화가 다 전래나 명작동화 그런 걸 가지고 하거든요. 청개구리가 이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엄마가 병이 나서 죽잖아요. 전래동화는 구연동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, 5살부터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 볼 수 있어요.